떠드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 제목이요. 6.25에 대하여 책파리를 통해 보는 문재인 생각. 이런 제목으로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문재인 페이스북 글인지 트위터 글인지 하여튼 문재인의 글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전쟁 때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은 분들에 대한 예의는 단 한 줄도 없음. 그냥 한마디로 개 XX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문재인이 뭐라고 썼는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문재인이 쓴 글인데요. 1950년 미중 전쟁 이 제목인데요. 73주년 6.25 참혹했던 쩝쩝 동전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입니다. 쩝쩝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입니다. 쩝쩝 1950년 미중 전쟁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쩝쩝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쩝쩝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쩝쩝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같은 지정학적 조건입니다.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일 것입니다. 쩝쩝 6.25의 날에 6.25를 다시 생각하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글을 맞았네. 야, 이러니 이게 문재인입니다. 이게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해먹은 놈입니다. 아니 일반인도 6.25의 날에는 숙연해지고 6.25에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SNS에 쓸 때 일반인들도 이렇게 안 써요. 한마디는 하죠. 최소한 이분이 지적한 대로 전쟁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분들에 대한 감사나 애도 이런 건 한마디는 해줘. 그리고 6.25가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인데 그 뒤에 스탈린이 있었고 모택동이가 합세했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래요. 이걸 저 중국 얘기하는 거 똑같아. 항미원조 뭐 항미전쟁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의 침략 이런 걸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남침 이런 거 어떻게든지 없애고 그냥 미국하고 중국이 벌인 전쟁 때문에 우리가 희생됐다 이것만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 도둑놈 아닙니까? 아 6.25 날에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써? 야 참 엄청나 엄청나네 엄청나.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하는 그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조선일보 기사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댓글들이 아, 여기 실명으로 또 안 달았네. 어떤 건 조선일보에서 또 실명으로 달게 하더니 이제 실명 또 포기했나? 하기야 조선일보가 그렇지 뭐. 그래도 댓글들 읽어보면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냥 더 보기 전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한시라도 빨리 문재인에 대한 대공 용의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간첩 및 여적죄로 처벌하라. 지금 이 기사에 대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책 추천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책을 추천하느냐 이거죠. 미중 대리전 책 소개. 그리고요, 그 다음 분 보니까 몇 개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쓰레기 같은 역사관. 그 다음 분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 그 다음 분은 대한민국의 눈꽃만큼의 애정도 없는 자가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후격사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 분은요, 이제 저런 소대가리 같은 머저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분은요. 지능이 의심스럽다. 바보. 정신 이상. 좌파 푹 빠져. 공산주의, 사회주의, 친중, 친북주의자, 반일, 반미주의자. 도무지 사고방식을 이해 못할 놈좌네.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다들 맞다는데 혼자만 아니라니. 정상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이 100% 확실하다. 그 다음 분은요. 여적, 이적, 간첩질한 구역질 나는 좌빨 쓰레기가 있다면 사형의 처함이 순리다. 그 다음 분은요. 그냥 쓰레기 인간. 그 다음 분은요. 북조선으로 귀향해라. 솔직하게 살지. 왜 그래? 통일로 문재인의 정체성과 그 실체가 다 밝혀지면 놀라들 하겠죠. 그 다음 분은 개조차 무시하는 시정 잡배놈. 그 다음 분은 대한민국의 쓰레기. 그 다음 분은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다음 분은 관리자가 비속어 사유. 했기 때문에 백자평을 삭제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욕을 쌍욕을 했나 보네요. 그 다음 분은요.
이런 저질스러운 자에게 국가, 이런 국가 간도 뚜렷하지 않은 자에게 자유대한민국 이념의 가치를 둔 대한민국에 5년이나 쥐어주었다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미스테리할 정도 아닌가. 세상에 구역질나는 인간, 그렇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이더냐. 그 다음 분은 이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태똥 황제의 명을 받아서 김일성 가의 자식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썩은 역사관은 아무리 진실이 밝혀지고 서류가 공개돼도 바뀌질 않네.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니면 머리통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 속에 밥 만드는 밥통이야? 그 다음 분은 유기견의 뇌 속에서 나온 훌륭한 명언. 그 다음 분은 자유통일이 되는 날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은 문재인의 정체이다. 그 다음 분은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쓰레기 같은 작자, 우찌 이런 애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 작자를 찍은 자들이 더 웃기지. 머리에 똥만 들어간 가득 찬 모순 덩어리 불쌍하다. 그 다음 분은 이 자의 언행만 보면 절로 짜증이 난다. 귀태다. 왜 이런 자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숨을 쉬어야 하는지. 그 다음 분은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또 다시 생각나게 한다. 뭐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요. 송호수님이 주장하는 최연소 난파간첩이라고 송호수님 늘 주장하는데, 송호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수백 번 이봉규 TV에 나와서 주장하고 그래도 왜 나 고소 안 하냐 이거예요. 고소 안 한다는 건 뭐야? 인정 한다는 거냐? 왜냐면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간첩으로 내려와서 문재인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지에서 태어난 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그 진실을 송호수님의 말이 맞는지, 왜 문재인은 그 말에 대답을 안 하는지 그것도 밝혀야 돼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태생이 적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 우물우물 넘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밝혀야죠. 야, 6.25 기념일에 73주년에 책을 추천하는 게 6.25는 미중 전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우리는 희생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국선열,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쓰고, 김일성의 남침 얘기 한마디도 안 쓰고 이렇게 쓴 놈이 문재인입니다. 아, 진짜 끝까지 본전을 보여주네요. 문재인 김일성을 면제해주려고. 윤희숙 전 의원도 그렇게 썼네요. 6.25가 미중전쟁? 퀘스천막. 문재인이 김일성을 면제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6.25가 국제전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중국을 숭배하고 김일성을 면제하는 전직 대통령이다. 자, 보훈 메시지는 한마디도 없고 6.25가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외치는 중국의 주장을 대변하시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무지막장. 근데 이게 문재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쓴 놈도 뭐 그런 놈이겠지만, 뭐 프레시안에서 또 뭐 이해했고 그랬다는 놈인데, 이런 이 좌파 사상에 쩔고 좌파 사상을 넘어서서 김일성을 동조하는 책을 쓰는 놈들이 있고 그 책을 읽는 놈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역사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100년 역사전쟁에 지금 우리가 승리하고 있지 못해요. 이런 책들이 버젓이 나오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런 책을 6.25 날 추천을 합니다. 버젓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 발자국도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지전이 중요합니다. 진지전. 그래서 자유마을이 중요하고요. 야, 참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됐다니. 이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돼요. 출생의 비밀서부터. 이거 이상해요. 간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6.25 날 이런 책을 추천하면서 이런 글을 씁니까? 딴 날도 아니고. 수상합니다. 그래서 간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첩인지 아닌지 수사해야 돼요. USB엔 뭘 담아서 보냈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여적죄, 이적죄로 다뤄야 돼요. 그냥 무슨 뭐 양산에서 무슨 뭐 책장사하게 냅두고. 이 자가 또 지금까지 추천한 책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거예요. 지금까지 추천한 책들이요. 놔두면 안 됩니다. 수사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